아, 이메일로 질문을 네. 보내라. 그래서 저도 아마 요즘 정리 잘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가 질문이고 글씨가 이제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걸 뭐랄까 좀 그 제가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기 뭐 가감하지 않고 옮겨서 드렸습니다. 보시면 출생연도와 출생지 나오고 그다음에 출생 배경 나를 보면은 이제 이남사녀 집안에서 장남으로 성장하셨고 부친께서 일찍 사망하셔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 이런 얘기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년 시절 신앙적 배경이 나오고 나은 청소년 시절을 보면은 중학교까지 묵호에서 지내시다가 고등학교로 소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입학년도 재학 중 특별한 행적이 나오고 기억할 만한 일화를 보시면 철학과 2년 졸업 후 반원들이 모두 군입대하여 훈련 중 같은 내무반 동료가 식기 분실로 다른 내무반 식기를 탈취해야 하는데 겨울이라 얼굴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식기를 빼앗은 것이 결국 같은 신학생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무친분이었다 이런 재미있는 것도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신부님 베트남을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베트남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재밌네요 그거. 그다음에 수색대였어 수색대. 예, 뒷면에 보시면 이제 그 뭐 그 이제 재임했던 본당들 특별한 사항들 그다음 교구에서 맡았던 업무들을 포함한 업적 이런 게 있고 오 중림동 부임후에 보면 나 부임할 당시 환경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주차장의 협소, 성당 내 음향의 문제, 겨울 난방의 어려움, 사제관 사무실의 우수리나 불편함 이런 등등 있었다. 그 다음에 삼옥방 침 요약을 보면 주교자 본당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하고 백준에 대한 청사진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재반 3목적 대안과 구역의 재반 재정리가 필요했던 점 그리고 믿음의 핵심 뿌리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업적은 3목 일지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습관 보면 본당의 재반인들이 교구와 연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꽂고 늘 새로운 창조기를 찾아 공동체 세신을 위해 노력했던 점,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셨다. 그런데 일화들을 보면 남성 구역장들과 1박 2일의 여행을 해마다 다녔던 일, 말딩일간 재정비와 늘어나는 순례객들을 위한 역사 전시실 마련, 도로 정비 사업이나 성역화 사업을 위한 공사, 성직자 묘역 재정비, 선정 사제들의 개별 이장 작업 시 생생한 현장의 영상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림동 성당 따름의 경력으로는 강촌으로 전철되었다 중림동 성당의 막내 자식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양력을 묵묵히 정리해 주십사 그랬더니 사무처의 모든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거기에 덧붙인 걸 보면 본당 100주년사에 본당 신도들이 자세한 이력들이 필요한 것인지 본당 사목활동으로만 정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원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드렸는데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하신 분이한테 제가 하는 대로 제가 했다고 했어요. 제가 약간 했는데, 그렇게 시시콜콜해서 부모에 가는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신문들의 프로필을, 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른 신문들, 하다 보니까, 은퇴하신 신문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허는 걸로 알고서 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드렸었고, 제가 빈체 시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당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빛의 시호가 수립된 성당인데 신부님이
그 우리나라의 빛의 시효가 도입되는 게 뉴질랜드 빛의 시효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는데, 뉴질랜드에서 초청을 했는데 가실 분이 없어가지고서 시부님이 가셨어요. 그때는 영어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시다 그 시절에 가셔가지고서 그 나라의 그 빛의 시효 활동이 우리나라 미디어 뭐 활동도 이상으로 전체가 그렇게 빛의 시효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럼 교구의 빛의 시효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시부님이? 아니, 그거는 저, 오신분이, 오후배로 계신 분이 계실 때, 그분이 뉴질랜드 출신이시. 거기에서 이제, 그, 청주교구의 충주의 교련동본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설립이 됐고, 1월 6일 날 됐고, 우리가 1월 31일 날 됐어요. 1961년도에. 서울명동이 2월 6일 날이 세 번째인데, 모든 것은 다 이제 서울중앙이사회가 생기면서 서울 쪽에서 생겼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갔다 오셨었다는, 가서 너무 대우로 잘 받고 오셨다는 말씀도 빛의 시험을 내가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하성신님 말 맞다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그냥 이름 정도 넣는 거죠 뭐 한줄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목록이 이렇게 있어 모든 게 같은 기준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책에 많이 쓴 거는 이제 본당 부임해서 사무할 때 많이 쓴 거죠. 사실은 이렇게 목록식을 하다 보면 뭐 모든 게 똑같은 기준으로 될것 같은 생각은 드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그 신부님을 보고 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니까.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뭐 많지 않은데 그래서 막 하실 분이밖에 정말 간략하게 부탁해서 보내주셨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되게 형제 중에 몇 명 태어나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제 딱 들어가면 근데 차제 그러면 형님 지금 저 형님 이렇게 그랬지만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역대 신부님들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역대 다른 책에서 보듯이 그냥 몇 남 몇째 딱 하고 딱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사한 일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넣으면서 조금 이렇게 할지 그건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고 막 알아봤는데 뭐 굳이 그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좀 예 그 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백종이니까 좀 나름대로 예. 읽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활동만 쭉 하면 재미가 없지. 읽다가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면 아 이 신부님이 이랬구나 하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책을 만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신부님들에 대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신부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찾아서 쓰게 돼요. 그렇죠. 신부님한테 흉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쓰실 때 답변하시고 이러실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개인적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건데 뭐 내가 과하지 않게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신경 그 얘기가 있다고 할아버지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기분이 이렇게 못까지 되는지고 할아버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성가정으로 감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했고 좋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면서 그 신앙을 깊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부님들이 본당신부로서 여기 와서 하신 활동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능인으로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 그렇게 활동했었던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분당의 20대 이야기만 가지고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분인 같은 경우에 아까 님 말씀하신 대로 거진 성당에도 일화가 많더라고요. 거진 성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거기 가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성당 신뢰를 보면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정리를 하시면서 예, 송프란치스코 씨. 아니요, 송프란치스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가 유영근 고대 가오로 신부가 여기 지금 그 행항 있는 때에 유저세관에 여럿이 먹으러 오셨어요. 요한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중소병에서 하나는 납북을 해서 사실은 한테서 돌아가시는 집이었고 하나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행복을 통해서 7월달에 어떻게 7월 30일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럼 매월 마지막 월요일로 이렇게 지금 예. 정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월요일이 아무 그 날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내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저녁이라면 괜찮아요. 30일이 안, 7월 30일 안 되시는 거예요? 뭐가 괜히 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내려고 했었지만. 7월 30일. 저 월요일에 저희가 어디 가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와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7월 30일 콩국수는 저희가 살게요. 맛있는 데 알아요. 7월 30일 오후 5시. 예, 이제 결정됐습니다. 예, 그때는 이것도 두 명 가지고 올게요. 그때 꽤 더울 텐데. 오후 5시 꽤 시원한 콩국수 먹고 저희가 콩국수 맛있는지 물색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보고가 되는데요. 다음 달에 모일 때에는 여기 이전 주신님 그 파일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오늘 보고해 주셨던 내용들 뭐 저희 같은 경우 뭐 숙제도 몇 가지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우리 취합해가지고 좀 더 더 이게 구체적인 내용 오늘보다는 조금 더 폼이 갖춰진 내용들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린 마틴 부분만 다 되게 되면은 얼추 우리 앞서서의 그 70주년 그 자료도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얼개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해 신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97주년 인당동 성당에서 뭐 자기들 역사 자료로 이것저것 그냥 취합해가지고 뭐냐 이렇게 역사책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자료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좀 있으면 좀 더 갖다 달라고 했더니 8권이 왔어요. 본인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참조하실 분들은 내가 지금 2권 갖고 내려왔는데 왜 6권이 더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예, 오늘 가져가실 분? 저는 가져가서 한번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애써 주셨어요. 수고 많이.